계량기 때문에 늦은 아침을 해먹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을 때 인터폰을 통해 위층집 벨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접속 불량인지 어떤 부주의 때문인지 가끔 위층 벨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온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벨소리는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울렸다. 한 시간 넘게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녀는 직접 관리실로 찾아갔다. 관리실 당직자인 늙은 남자는 잠시 뒤에 기사를 보내 조치를 취할 테니 연락처를 남겨놓으라고 했다. 연락처가 없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미리 연락을 취하고 방문하겠냐고 물었다. 그녀가 문제되는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 윗집이니 윗집을 방문하면 될 거라고 얘기하자 당직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연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는 소리만 반복했다. 그러면 집에 있을 테니 언제든 방문을 하라고 하자. 아무튼 알았다고. 일단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관리실에서 돌아온 지 30분이 넘어서야 중년과 노년의 기사 두 명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고 그들은 원인 규명을 하겠다며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내가 혼자 산 이후로 우리 집에 쳐들어온 첫 번째 방문객이었지. 그녀가 우리 집 인터폰이 아니라 윗집 인터폰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그들은 대개 인터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막무가내로 인터폰이 매달린 곳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들리는 인터폰에 굳이 귀를 갖다 댔다. 진짜 벨소리가 들리네. 들려. 윗집이 맞아요? 모르지. 아랫집일 수도 있어. 어디 내가 들어볼게요. 들어봐. 들어봐. 옆집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까? 그들은 번갈아 인터폰에 귀를 갖다 대고 인터폰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시간을 끌더니 잘 알았다고 윗집과 아랫집, 오른쪽 집과 왼쪽 집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며 위험있게 나갔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 두 남자가 어느 집에서 인터폰을 수십 차례 반복하여 테스트하는지 알 수 없는 묘한 소리들이 인터폰으로 울리더니 결국은 원래 들리던 소리로 돌아왔다. 그들이 다시 찾아왔다. 노인 기사가 아직도 벨소리가 들리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서슴없이 집안으로 들어와 직접 소리를 확인했다. 윗집이네요. 윗집. 맞아, 윗집이었어. 둘은 서로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아랫집과 좌우 옆집을 가보았으나 이상이 없다. 윗집에서 인터폰 수화기를 잘못 내려놓아 그런 게 틀림없다. 하나, 지금 윗집에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말을 번갈아 늘어놓더니 붉게 상기된 얼굴로 만족하며 돌아갔다. 5시간이 넘도록 벨소리는 계속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교란하는 이 모든 사태를 증오하다가 어느 순간 인터폰을 뜯어내 바닥에 팽겨치고 발로 밟아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아니, 보았다기보다 그렇게 행동하는
자신의 근육과 분노를 실제처럼 생생히 체험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무작정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도록 해놓고 나왔다. 귓속에서는 여전히 벨소리가 울렸고 그녀는 윗집에 올라가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문화센터 앞 벤치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늙은 노숙자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추워서 1분도 버티지 못하고 문화센터 건물로 들어갔다. 일요일이라 문화센터는 문을 닫았지만 1층 도서관은 열려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도서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도서관이라기보다 작은 열람실에 가까운 그곳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열람석은 반 이상 비어 있었다. 그녀는 서가에서 실용적인 철학서를 골라 자리를 잡고 앉아 읽기 시작했다. 역자의 서문을 읽고 작가의 서문을 읽었다. 집에 돌아갔을 때 부디 인터폰 벨소리가 그쳐 있기를 바랐다. 시간은 묽은 죽처럼 흘러갔다. 그녀는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어느 순간 시간이 흐름을 멈추고 서서히 엉기기 시작했다. 3장의 중간 부분을 읽고 있을 때 그녀는 응고된 시간이 점도를 높이면서 온몸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런 느낌은 오래전의 일들을 생각나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과거에서 불려나온 불투명한 유충 때의 습격을 받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었다. 특히 파렴치한 주체에게서 잘 드러난다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를 뻔했다. 뭔가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급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무슨 행위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꼼짝도 못하고 진땀을 흘리다가 간신히 입술을 달싹거려 서리 없이 중얼거렸다. 여보셔요. 여보셔요. 그것은 뭔가를 달래는 주문과도 같았고 주문은 효과를 발휘했고 어느새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디선가 작은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귀에서 울리는 환청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음악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조금씩 커졌다. 몇몇 사람들이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는 걸 보고서야 그녀는 그것이 도서관 폐관 시간을 알리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 읽지 못한 책을 들고 사서에게 가서 대출 신청을 했다. 사서가 회원카드를 달라고 했고 없다고 하자 그러면 대출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서는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머리가 크고 몸이 여유였고 말할 때 혀가 짧다는 느낌을 주었다. 회원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고 묻자 오늘은 마감 시간이고 내일은 휴관일이니
모레 와서 만들라고 했다. 그는 젊은 나이와 혀짧은 소리에 어울리지 않게 매우 사무적인 말투를 썼고 안경 낀 얼굴에는 뭔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을 업무의 분주함으로 돌리려는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40대 내내 거울을 통해 보아왔던 항상 목이 마른 듯 칼칼한 비정규직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술과 안주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인터폰 벨소리는 멎어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반찬가게에서 사온 돌게장을 꺼내놓고 술을 마셨다. 조금씩 술이 오르면서 그녀는 세운 무릎 위에 손을 엇갈려 얹고 그 위에 턱을 고인 웅크린 자세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느 새벽에 만취해서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탔던 생각이 났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쩐 일인지 그날은 겁도 없이 남의 차를 얻어 탔다. 새벽이라 차들이 질주하는 도로 옆에서 그녀는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웠고 은회색 차가 섰고 운전자가 조수석 창문을 내렸다. 그녀가 태워달라고 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여 동승을 허락했다. 그런 일은 얼마나 쉽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한 번은 술에 취해 트럭 바퀴 밑에 누워 조만간 이 트럭이 부르릉 시동을 걸고 출발한다면 하고 상상한 적도 있었다. 그런 상상을 해도 두렵지 않고 그런 일은 그저 상상일 뿐 자신에게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 트럭 바퀴가 자신을 타넘고 간다 해도 그래, 그건 그다지 엄청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때는 수첩이나 메모지에 나는 이라는 글자를 쓸 때마다 자신이 앉은뱅이가 되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한동안 나는 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심지어 발음도 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다. 이 모든 기억들은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젊은 날에 이를 것이다. 술을 마시면서 그녀는 약간의 흥분 상태에 빠져들었다. 혼자 산 일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주고받은 날이 없었다. 그녀는 늙은 노숙자와 물고기 눈의 여자와 그 남편을 생각했다. 뭐 할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실의 늙은 당직자와 카프카의 성에 나오는 조수들처럼 어리석고 죽이 잘 맞던 두 기사와 혀짧은 사설을 생각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본 그들은 나름대로 사랑스러운 데가 있는 이웃들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브래지어 끈 여자의 페북에도 다시 들어가 보고 싶었다. 노트북을 사서 인터넷을 연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개성 넘치는 이웃들이 아닌가. 그녀가 기대감에 가득 차서 돌게장에 껍데기 속에 모아놓은 노르스름한 알과 내장을 입에 넣었을 때였다. 누군가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입속의 것을 꿀떡 삼켰고 거대한 앞차기에 얼굴이 끼인 것처럼 이를 딱 부딪혔고 그 엄청난 악력에 혀끝이 짓씹혔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모든 기억이 반지 모양의 작고 까만 원형 속으로 빨려들었다. 지독한 통증이었다.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혀끝을 만져보니 침과 함께 피가 묻어났다. 혀끝에 뜨겁고 얇은 쇳조각이 달라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조금 전에 떠오른 눈빛을 기억하려고 애썼다. 늙은 노숙자도 참외씨 남자의 눈빛도 아니었다. 훨씬 더 오래전이었다. 전생처럼 오래전이었다. 혀끝에 예리한 쓰라림이 조금씩 둔해지면서 입안에 녹슨 맛이 퍼져갔다. 지하 주점이었다. 칠이 벗겨진 탁자와 곰팡내를 풍기는 자줏빛 천이 씌어진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맞은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간절하고 조금은 처량한 눈길로 그녀를 향해 두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을 위로한 채 탁자에 놓여있는 그의 두 손은 신을 향한 제2의 포즈처럼 보였다. 그녀는 탁자 앞으로 다가앉았다. 그가 두 손을 그녀 쪽으로 좀 더 깊숙이 내밀었다. 그녀는 살짝 오므려진 그의 양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피우던 담배를 그의 왼손 손바닥 한가운데 눌러 껐다. 그의 동공이 활짝 열리고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그녀는 그를 빤히 응시했다. 미지근한 온도의 다리미로 옷을 다릴 때처럼 그의 표정이 서서히 퍼지더니 마침내 묵묵히 고통을 견디는 자의 무표정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만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쪽 눈에서 찔끔 눈물이 흘러내렸다. 놀란 그녀가 그의 손바닥에 소주를 부었지만 이미 거기에는 반지 모양의 검게 탄 자국이 찍혀 있었다. 아마 대학 1학년 겨울쯤이었을 거다. 그 애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으로 같은 과 동기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내게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 임원은 지금도 그의 얼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눈과 코, 입술 같은 것의 모양은 고사하고 평범했는지 못생겼는지 하는 전체적인 인상도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하 주점에서의 그 순간에 이르면 그녀는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할 수 있었다. 그가 맞은편 탁자에서 구부정하게 등을 구부려 두 손을 내밀던 자세, 둥글게 좁혀지던 어깨 모양, 그녀가 담뱃불로 손바닥을 지졌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난 놀람과 경련, 서서히 펴지던 표정과 한쪽 눈에서 흘러내리던 눈물, 재와 담뱃진으로 거칠게 탄 손바닥에 동그란 자국, 뒤늦게 코끝을 감돌던 종이 탄내 같은 냄새. 그녀는 불에 댄 것 같은 화들짝한 경악에 사로잡혀 베란다로 뛰어나갔고 담배를 피우는 내내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자신에 대한 호감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에게 왜 잡아주기를 바라고 내민 무력한 손바닥에 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왼쪽 손바닥을 펼쳤다 오므렸고 담배를 다 피운 후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뚫고 들어올 그 무엇도 거부하는 눈동자처럼 까맣고 견고하게 얼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왼손을 깔때기처럼 오므리고 손바닥 가장 깊은 곳에 담뱃불을 눌러 껐다. 그 애를 지진 이유는 단순했어. 성가시고 귀찮았던 거지. 단지 그뿐이었어. 이모가 죽은 후 나는 그녀가 매일 다녔다는 문화센터 1층에 있는 도서관에 가보았다. 창가에는 일자형 바처럼 컴퓨터 좌석이 6석 있고 그 뒤로 4인용 책상 4개와 16개의 의자들이 있고 벽을 따라 D자 형태의 개가식 서가가 있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셋, 열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7 정도 되었는데 노인도 있고 컴퓨터 앞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도 있어 마치 주민 쉼터 같았다. 나는 이모가 항상 앉곤 했다는 열람실 중앙에 사각기둥 옆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거기에는 이미 머리가 길고 몸집이 비대한 20대 중반의 아가씨가 앉아 있었다. 실내가 좁고 좌석 사이에도 칸막이가 없어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도 다른 사람의 숨소리나 책장 넘기는 소리가 다 들렸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놓고 뭔가 써보려다 그만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2월이라 밖은 황량했다. 이모는 황량한 2월을 이곳에서 두 번 보냈으리라. 나는 이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태우에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만 있었다.
이러다 영영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모 스스로도 그 겨울밤에 대해 몇 번이나 되풀이해 얘기했고 얘기를 할 때마다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느냐고 물었고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곤 했다. 어쩌면 기억이란 매번 말과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살금살금 움직이고 자리를 바꾸도록 구성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몹시 쇠약해져 한 번에 몇 마디씩밖에 하지 못했다. 그때 그녀가 한 말들은 또 이전에 한 말들과도 조금 달랐다. 나도 애초에 이렇게 생겨 먹지는 않았겠지. 불가촉 천민처럼 아무에게도 가닿지 못하게. 내 탓도 아니고 세상 탓도 아니다. 그래도 내가 성가시고 귀찮다고 누굴 죽이지 않은 게 어디냐. 그냥 좀 지진 거야. 손바닥이라 금방 아물었지. 그게 나를 살게 한 거고. 그녀는 내게 입술에 물을 죽여달라는 손짓을 했고 나는 거지에 보리차를 묻혀 그녀의 입에 대주었다. 여긴 책도 없는데 보기 마르구나. 그녀는 어린 강아지처럼 눈을 감은 채 물을 빨았다. 그런데 그게 뭘까? 나를 살게 한 그 고약한 게. 그때 이모의 얼굴은 예전에 시어머니가 그녀의 편지 얘기를 하면서 그 문체에서 느꼈던 무섭고 서러운 감정이 뭘까 골똘히 생각하던 표정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잠인지 혼수인지 모를 상태에 빠졌고 시어머니가 병상을 지키던 다음 날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아파트 보증금과 통장에 남은 현금은 그녀가 유언장에 써놓은 대로 상속되었다. 원래는 가장 우선순위인 시 외할머니에게 모두 상속되어야 했지만 그녀는 시 외할머니에게 3분의 1, 시어머니에게 3분의 1, 그리고 태우와 내게 3분의 1을 상속한다고 지정해 놓았다. 시 외할머니는 우리가 합의하여 맏딸의 유산 전부를 외아들 빚을 갚는 데 쓰기를 바랐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양하는데도 우리 부부의 통장에 이모의 유산을 입금했다. 통장에 입금된 8자리 숫자를 보고 나는 몹시 마음이 아팠다. 한 달에 35만 원씩만 쓰던 그녀가 9년 5개월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자니 그 숫자들은 그녀와 세상 사이를, 세상과 나 사이를. 마침내는
이 모든 슬픔과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나 사이를 가르고 있는 아득하고 불가촉한 거리처럼도 여겨졌다.